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2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 일요 경마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틀 경마 끝나고 명절 지내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 열받게 13차기 오늘도 역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좀 아쉬운 경주들이 많았죠. 13차기 3차 한두 개만 좀더 걸렸어도 우리 부산 5경주의 2급 승부 한방 제대로 찍어 먹었습니다. 빨갱이들 쫙 뚫려 있는 거 싹 꺾고 뭐 5번 한강 클래스. 거기에 6번 아무르였죠. 한강 클래스 놓고 뭐 이놈 저놈 다 뚫렸습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13.7배짜리 완장으로 A급 승부 갖다 꽂아놓고요. 부산 7경주에서는 배당으로 좀 걸렸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스페셜 윈드가 다 팔렸죠. 놓고 때리는 대가리 달라박스 5번마 제타드림을 놓고 6번마 닥터페로 5번 6번 30.7배 통통한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제주 2경주에 3번 용트림에 2번 인자무적 9.1배짜리 야 나머지는 쳐다보기도 짜증나는데요. 1,3차 2,3차 뭐 그렇다고 치고요. 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더 확실하게 1, 2착으로 좀 갖다 꽂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가 3, 5, 6, 9, 11. 제주는 2경주와 4경주고요. 그 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과천이 12개의 경주고요. 제주가 5개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메모들 잘 해놓으시고, 역시나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주까지 요 ARS 무통장 정액제 금주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10월 달부터는 ARS 정액제를 다시 회사하고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중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주까지만 무통장 정액제를 합니다. ARS. 금주까지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후딱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상은 어제 그제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이고요. 1200 일반 별정 A형 경주. 자, 이번 경주는 핵심만 뭐 짚고 가겠습니다. 11번마 배달이 쾌검이죠. 이게 몇 경주냐. 아, 2경주가 찍혔네요. 3경주인데. 이런 삽자루가. 죄송합니다. 자, 토요일 3경주요. 자, 이 11번마 배달이 쾌검 최범영 기수인데요. 얘가 대가리가 당연히 팔리죠. 직전 경주에 외곽에 잘 붙어가서 선행 가가지고 잘 버텼습니다.
450담화짜리 마필인데 마체도 좀 왜소하고 직전 경주는 5번 게이트였는데 자 이번에 11번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난 이 11번 마 배다리 쾌검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라박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는데요.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때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11번 배다리 쾌검이 최범연이 뭐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뭐 태평히어로 같은 것도 팔리고요. 자, 어쨌거나 11번 배다리 쾌검 정도는 요번에 이길 수 있는 역상복식까지 노릴 수 있는 달라박스 한놈 제대로 골라놨기 때문에 요 놈이 오늘 토요경마에 추석 선물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11번 마 배다리 쾌검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죠.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번 마 대응 클래스라는 대가리가 있는데요. 연속된 2착, 물론 최선 경계를 했던 거는 맞지만은, 어디 갔냐. 아니, 이게 왜 자꾸 지워지나. 자, 8번 마 대응 클래스죠. 문정균 기수하고 요거는 입마 호흡이 좀잘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6월 10일 경제는 상대가 좀 셌었고요. 아침 동자, 뭐. 직전 경주는 그래서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뭐, 한 타임 늦은 꾸역꾸역 갖다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가 기복마 접전입니다. 기복마.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 별로 눈에 띄질 않기 때문에 8번 대응 클래스가 띄워준 전적만 해도 뭐, 외곽에서 선입전개 붙어가지고 슬금슬금 갖다 직전 경주 마냥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8번마 대응 클래스 이놈은 앵간하면 인정을 하는 대가리 마필로 예고를 드리면서 자 요거 오늘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후차권이 상당히 난전이죠. 자 8번마 대응 클래스를 놓고 후차권이 상당히 많이 이놈 저놈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 7마리 정도 팔리는데 일단 3마리 정도는 뭐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 구색으로 팔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3마리 정도를 꺾어내고 왜 팔리는지 모르는 말들도 있어요. 왜 팔리는지 모르는 말들도 있다. 아무튼 자 일단 최저배당은 6번 마 이동화 기수의 플라잉 제스트가 팔리고 있습니다. 플라잉 제스트. 요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찬스가 왔는데요. 자, 6번 마 플라잉 제스트. 어떤 말들하고 싸웠습니까? 완전히 육군 편성 중에도 최하급이에요. 막 바닥에 똥말 금빛 강호가 2착으로 들이댔던 그런 마필입니다. 편성이
덜덜한 그런 편성에서 신군을 하고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5군 만만치 않은 상대들하고 뛰는데 조금 과잉기가 실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6번마 플라잉 제스트를 뒤로 돌려놓고요. 현장에서 뭐 여참 날릴 수도 있고, 자, 8번 대응 클래스를 놓고요. 요거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때립니다. 6번 플라잉 제스트는 현장에서 받쳐만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요거 노리는 놈 하나, 배당이 잘 나오면 한 10배,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짝도 잘 받았고, 기승기수도 야리꼬리한 놈이 있어가지고 배당도 좀 나오게 생겼고요. 아무튼 조철이 노리는 한방, 짭짤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여기서 승부 한번 보시자고요.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연타로 6경주도 메인으로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5경주 먹고 6경주 먹고 똑같은 승부 패턴입니다. 똑같은 승부 패턴.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다. 직전 경주 특별 경주였죠. 루키원 편성이 셌어요. 2번마 마이 센터입니다. 2번마 마이 센터. 라라케이 취입을 기가 막히게 날라 들어왔던, 뭐 바닥에서 썰매 타고 날라왔던 그 경주죠. 라라케이 아직도 기억이 좀 새록새록한데, 자, 해당 경주 편성은 좀 센 편성이었다. 이제 5군에서 걸음 다 졌고요. 승군전에도 곧바로 입상에 성공했을 만큼 집원 능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마이센트 임다빈 기수 뭐 같이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만 없으면 대가리가 한방 때리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 요번 거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승부처의 이유가, 우리가 직전 경주 대길이 한방, 대길이라도 한방 때려먹자 했던, 남들 긴가민가 할 때 우리 한방 때려먹었죠. 제축 2호입니다. 제축 1호도 있고 제축 2호도 있고 얘는 제축 2호죠. 자, 이역지수가 기승을 한 제축 2호,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한 제축 2호, 저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역 기수는 제가 볼 때 탑 기수예요.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나설 때 나설 줄 알고, 적중을 떠나서 경주 전개 몸싸움 이런 거를 잘하는 기수입니다. 근데 유승환 기수는 경력은 더 오래됐지만 이역 기수하고는 기승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잘 안 싸워요. 말이 쫙 뻗어나가는 선행만 아니면 잘 안 싸웁니다. 대부분 그래서 참고 들어오는 마필에 조금 그래도 더 입상률이 가까운 그런 기수인데, 제축 2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2여기가 데뷔전에서는 박태종 기수가 선행 갈 뻔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한 말이에요.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잡고 늘어져갖고 이거는 빼먹는 거 아닌가, 멋지게 날라 들어왔습니다. 38홍이 꽤 좋게 나왔고 36초 7이 나왔죠. 그만큼 참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8홍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박태종 기수 같을 때는
38초 9 나왔던 게 2여기가 타니까 36초 7이에요. 똑같은 1000m에서 기록도 1분 01초, 1분 02초,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좀더더 유리했던 불량주로 해서도 02초 7인데 다습주로 해서 01초 8이에요. 얼만큼 2여기가 기승술이 좋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승환이가 기승을 한 제축이오는 현장에서 이거 객들이 팔리는 것만큼 분명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죠. 자, 2번마 마이센터를 놓고요. 한 방짜리, 안화짜리가 또 숨어 있죠. 뭐라고요? 7번마 제축이요. 완전 대길이죠. 요놈은 다치거나 빼거나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고요. 만약에 요놈을 꺾으면 배당을 한 마리 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7번마 제축이요. 현장 상태도 좀 보고요. 자, 필요 없는 인기마 또 역시나 싹 지우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 일단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찍어 먹을 그럴 경주기 때문에 자, 연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느낌 좋습니다. 요것도 상한가 한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상한가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는 9경주와 이제 11경주 후반부인데요. 자, 과천 9경주예요.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 정계 유리한 청산 영웅이 배팅권이다. 달러 박스를 해놓고 한 마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는 경주인데요. 선물 드린 것만큼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마 청산 영웅입니다. 자, 오늘 구경주가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혼전입니다. 1번마 청산 영웅은요, 임기원이보다 더 사대가 잘 맞는 놈은 없습니다. 임기원이가 딱이에요. 42조에서 임기현이가 타고는 지금 성적이 꽤 나오고 있죠. 1번 게이트지만 모래 반응도 괜찮고 모래 맞고 안으로 갇혀갖고 버벅대는 그런 마필이 아니죠. 모래 반응도 괜찮은 마필이고요. 훈련도 잘해놨습니다. 훈련도 잘해놨고 자 부담 중량이 뭐, 다른 놈들도 다 가볍지만 얘가 그렇다고 부담중량이 높지도 않아요. 52kg.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혼전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는 따로 있습니다. 달러박스는 따로 있고, 1번마 청산영웅에 일단 한방 조질라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구경주 오늘 네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현장에서 1번 청산 영웅을 놓고 때릴 수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더센 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구경주는 이 달러박스에 붙여갖고 1번마 조건 유리해진 청산 영웅에다가 일단 한방 늘어지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도 배당이 다 요번 경주는 좋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일본마 청산영웅이 부러질 것에 대비해서 안아짜리들 한두 마리 정도 더 안고 갈 예정이니까 구경주,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달러 박스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승부처가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11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아, 요번 11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7번마 블루밍 스타죠. 7번마 블루밍 스타. 문성혁이가 연타 때리고 승군전 맞았습니다. 덕분에 3.5kg 감량에 500담화짜리 체격도 좋고요. 자, 문성혁이 자가용인데 이놈이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얘를 꺾고 가자 뭐 이런 승부가 아니고요. 7번 블루밍 스타보다 더센 놈, 그 놈이 있는데 이 블루밍 스타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11경주를요. 오늘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세 번째 추석맞이 상한가 고향 가는 길 한방짜리 꼭 적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마 블루밍 스타도 좋지만 블루밍 스타보다 더 좋아 보이는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놈들이 완짱이고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였던 7번마 블루밍스타가 승군전에 조금 과도한 인기를 보이는 것 같다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승부처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때려먹고 기분 좋게 일회경마 만날 수 있도록 11경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다섯 개 승부처 오늘 다 했고요. 제주 경마는 2경주와 4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4경주입니다. 먼저 제주 2경주 짭짤하게 한방좀 때려먹고 가야 되겠는데요. 제주 2경주도 은근히 혼전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좀 예측이 되고요.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좀 빠른 입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당일에는 좀 바쁩니다. 운영자가 얼레벌레 막 엄살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 부탁드리는 말씀 잊지 마시고요. 자, ARS 무통장 정액제 금주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회사에서 혼났어요. 그래서 금주까지만 무통장 정액제 이용을 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들 해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제주마 4등급이고요. 레이팅 60점까지인데 요거 인기마 접전 딱 5마리에
안아짜리 한 마리까지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1번 초고수, 4번 햇살이, 6번 인류시대, 7번 남문대롱, 9번 메스틱, 14679입니다. 14679. 거기에 꼭 끊고 가실 안아짜리 한 마리, 바로 2번마 중문신화가 있습니다. 김대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는 배당 나올 때는 미친 듯이 날라 들어오죠. 배당 없을 때는 벌레벌레, 뭐, 인기만 팔리면은 뒤지고, 배당 나올 때 갖다 때려 먹고, 조금, 수상한 말머리를 좀 가끔 하는 그런 마필, 그런 기수죠. 자, 8살짜리 마필, 뭐, 거의 다 뛰었지만은, 요거, 2번, 중문신화, W, 제가 분명히 체크해 드렸죠. 자,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마필마다 단평을 뭐, 떠들기보다 14679인데, 2번 중문신화를 꼭 띵고 가셔야 된다. 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여기서 축을 잘 세우면, 짭짤한 중배당 이상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예측권 10장. 왜 글씨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옵니까, 여기는. 이해하시고요. 자, 제주 2경주 짭조름한 배당으로 제가 이거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안 나오는데 짭짤한 배당으로 달러 박스 대가리 잘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 좀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제주 딱두개 골랐는데요. 제주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때리는 경주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자, 여기서는 오사마리 한번 보겠습니다. 3번마 78대1. 뭐 8, 9대 1도 아니고, 90대 1도 아니고, 7, 8대 1입니다. 뭐, 무슨 뜻으로 이런 마명을 전하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7, 8대 1. 자, 전현준 기수가 계속 호흡을 마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이제 59까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이 78점이죠? 요번 경주가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꽉 찼어요. 이거는 대가리 승군해야죠. 빨리 올라가야 이제 부담 중량도 덜어낼 거고. 자, 3번마 7, 8대 1을 대가리로, 7, 8대 1을 대가리로. 후차권, 꽤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요거 압축해서 때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자, 제주 4경주가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데요. 3번마 7, 8대 1을 놓고요. 후차권이 현장 가면 닐일이 만보로 뚫립니다, 이거. 한 대여섯 구멍 뚫리는데, 아, 요번 경주 안 되는 놈들, 사정없이 제가 다 날려드릴게요. 사정없이 다 날려드릴게요. 뭐 요거, 그 중에 하나, 좀덜 팔리지만 요것도 팔릴 거예요. 7번마 솔저 같은 것도, 이런 거 팔릴 이유가 없어요. 요것도 복병이라고 대가리에 붙여서 한 10배 남짓 팔릴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안 되죠. 7번 마 쏠죠. 계속 최선을 다했던 마필. 자, 요런 마필들 한 두어 마리 더 걷어내면 3번 마 7, 8대 1을 놓고 예측권 20장, 우리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갖다 뗄 테니까 요거 배당 한 몇 배 정도 볼까요? 요게 한 배당판 보면은요 최소한 한 요것도 한 8배 한 8배 남짓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8배 요 정도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번 때릴만 하죠? 그죠? 뭐 2배 3배짜리에다 갖다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우리 토요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토요 경마 제주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 내 어제 금요 경마에서 1삼착 2삼착에서 한두 개만 더 건졌어도 무조건 이겼다고 말씀을 잘난 척을 하겠는데 뭐 그 A급 승부 한방 때린 것 같고 이겼다고 말씀드리면 밤따득이 날라올 것 같고 그죠? 그건 아니죠. 오늘 토요 경마에서 좀 멋진 거 그런 거 한 두세 개 더 때려가지고 고향 가는 발걸음 사뿐사뿐하게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